본능적으로 멜로 본능이 좀 나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뭐 이도현 씨라든지 뭐 호흡하시면서 멜로 본능이 나왔던 그런 순간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또 반면에 워낙에 또 멜로라든지 로코의 여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도현 씨랑 신이든지 이제 다른 신에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뭐 이제 약간 티키타카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났던지 그런 순간은 없습니까? 이상하게도 그 이제 티키타카의 그 부분에 되게 그 이도현 씨와 함께 조금은 말랑말랑 버리는 그런 신들은 도현 씨가 열심히 잘 살려주셨어요. 워낙 버전을 여러 개 준비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버전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신들 다 살려주셨고 저는 이제 도현 씨가 연기하면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고. 동은으로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모든 공을 이도현 씨께 돌리고 있습니다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섯 분 한 분 한 분 정말 믿고 보는 타락할 나를 위해